한 여자가 눈을 떴습니다. 숲속 한가운데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죠. 그리고 그녀와 같은 처지로 보이는 사람도 있었죠. 자신과 같은 처지가 한두 명이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된 그들은 자연스럽게 넓은 공터로 모이게 되죠. 누가 봐도 수상해 보이는 상자. 한 용자가 뚜껑을 따려고 하는데, 하지만 그의 경고를 무시한 채 뚜껑을 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미스터리 박스를 뜯어내자 나오는 무시무시한 도야지. 상자 안에는 도야지뿐만 아니라 엄청난 무기들이 갖춰져 있었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몰려들었고 각자가 원하는 무기를 하나씩 착용하는데 뚜껑에는 그들이 차고 있는 제갈의 열쇠도 같이 있었죠. 이유는 모르지만 본능에 이끌려 무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디선가 총알이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런 공격을 시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던 그때 도와달라는 요청에 뛰어가는 남자. 그렇게 둘은 안전하게 하늘나라에 가게 되죠. 우리의 새로운 주인공 후보가 철조망 앞에서 고민하던 그때 무언가 알고 있는 듯 매너게이트라는 말을 하며 담장을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화살이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탈출한 셋은 슈퍼를 발견하고 들어가죠. 돈보다는 생존이 급했던 그들은 가게 주인에게 현재 위치를 묻는데 셋은 인간 사냥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미국 한복판이라는 사실에 허탈해했죠. 상황 설명은 둘째치고 그들은 전화로 구조 요청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모든 것이 해결된 것 같아 보였죠. 그는 흥분한 채 자신을 보호할 권리에 대해 열변을 토하는데 가게 주인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걸 알아챈 남자. 평범한 시민 같았던 주인들도 이 게임의 일부분이었던 것이죠. 가게 주인들은 마치 알고 있던 것처럼 가게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죠. 그때 때마침 한 명의 희생자가 방문하고 있었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래를 끝마치려던 그때 잔돈을 보는 그녀의 얼굴이 심상치 않은데 Cigarettes in Arkansas only cost $6. You.
담뱃값으로 그들이 구라를 치고 있다는 걸 알아챈 그녀는 순식간에 둘을 제압하고 유유히 걸어 나오죠. 모든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던 그녀는 차를 체크해보는데 번호판은 가짜였고 문을 열면 터지게 폭탄까지 설치되어 있었죠. Richard, are you on? Yes, affirmative. I'm here. Did anyone see Snowball go in? No, we lost it. 그녀는 가게 주인에게 빼앗은 무전기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하는데 게임을 운영하는 자들은 드론까지 띄우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죠. 그러던 그때 What happened? I don't know. I can't see anything. Turn the radio off now. At least Winnie is smart. 한 남자가 걸어오는데 그 역시 이 게임의 생존자였죠. Don't f***ing lose! I'm a friendly. How do I know that? 차에 설치된 폭탄을 말해주고 신뢰를 얻은 스노우볼과 아젠은 그녀의 리드에 따라 선로를 향해 걸어갑니다. Globalist cucks who run the deep state and hunt us for f***ing sport. This mansion in Vermont or something. Forwarded that to 50 friends. 그때 How fast are you? What? Trying to be going slow, set the curve. We're not getting on standing still. 그렇게 열차가 선 곳은 한 군사시설이었고 그녀의 정체를 묻는 관리자의 말에 미 대사관을 불러달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먼저 도착한 사냥감 중 한 명인 돈도 있었지요. 그리고 그녀의 요청으로 대사관의 요원이 도착하게 됩니다. We're rescued. Kind of sick individual even comes up with that. It's horrifying. 그렇게 둘은 대사관 직원과 같이 안전하게 탈출을 시작하죠. But why you? I mean, it seems so personal, right? 그들의 대화를 듣던 스노우볼은 살아남은 짬밥에 밖에 이상한 점을 눈치채죠. 그리고 How minor that might make somebody want to try something is. Oh, oh my God! Stop the car! Stop the car! No! No! 하는 행동과 개소리를 보고 역시 게임 중 일부임을 알아챘던 것이었죠. Why he was trying to save us? He was. Oh. Jesus. 두 사람은 기억을 더듬어 숫자를 세어보고 결국 남은 생존자가 둘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What is that? It's where Mr. Bullshit was taking us. You see a pig with a shirt on, right? Yeah. 그렇게 밤이 찾아오고 둘은 처음 자신들을 공격했던 곳, 이 게임을 운영하는 놈들이 있는 기지를 직접 공격하기로 하죠. Hey, is this your pay? 그렇게 볼일보다 주님 곁으로를 시작으로 둘은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모두 정리해버린 그녀. John, did you get her? 어몽어스 트롤 수준으로 같은 인포를 고발해버린 무전기 속 그녀 덕분에 whoa, whoa. 이제 정말 모든 운영자를 정리해버렸죠. John. John's dead. Then I guess you better come and get me. 과연 그녀는 이 게임의 목적을 알아내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영화 더 헌트는 영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긴장감을 주며 작품을 이끌어 나가는데요. 데스게임이라는 특성상 고어스런 장면이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고어를 주제로만 하는 영화는 아닙니다. 더 헌트는 우리에게도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데요. 인종, 종교, 정치에 관한 이슈에 대해 풍자하고 있고 미국의 분열된 사회를 그리고 있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영화입니다. 사회를 대표하지만 무엇보다 평범해야 했기에 흔히 말하는 대스타들이 나오는 영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B급으로 치부하기에는 군더더기 없는 흐름과 깔끔한 연출이 지나칠 정도로 수작인 액션 영화입니다. 게임이 시작되고 초반을 이끌어 나가는 주인공인가? 아니네? 의 반복은 엄청난 흡입력을 가지고 있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되는데요. 특히 작중 스노우볼로 통하는 베티 글핀이 연기하는 괴짜 캐릭터의 시원한 액션과 더불어 가끔 나오는 익살스러운 표정이 압권이었습니다. 사회의 분열을 모두 가게 하며 시원한 액션이 인상적인 더 헌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